네, 반갑습니다. 주역으로 보는 2020년 경자년 운세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댓글로 몇번 1954년생 갑오년생 분들의 신년 운세 요청을 받았었어요. 다른 일을 좀 한다고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시청하는 수요층이 적을 경우에는 제가 제작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도별로 다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100년 안에 태어나신 분들 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이고요. 지금 이렇게 연도별 주역 운세를 하는 것은 올해가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더 사주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 주역 같은 경우는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실시간 강의로 아마 하지 싶어요. 실시간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운세 쪽은 주역을 거의 안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가 하는 마지막 주역 운세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워낙 많은 좀 무지한 댓글들도 많았고요. 타로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에 대한 탁한 걸 제가 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54년생 분들, 갑오년생 분들, 이제 운세를 할 건데요. 예. 저는 총세 가지로 할 거예요. 예. 연, 월, 일시가 필요 없는 이 주사위로 먼저 앞에 있는 주요 그 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이칭 주역 타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이칭이고요. 이칭, 아이칭. 예, 괴 중심으로 읽을 겁니다. 타로가 아닙니다. 타로에 그냥 무늬만 입힌 거예요. 이거는 쿠팡에서 이제 지인분께서 선물을 하셨던 건데,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여기도 주역계가 써져 있고요. 이미지로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괴로만 볼 거고요. 예. 혹시 이걸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개인 상담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개인 상담은 좀 비싸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동영상 아래쪽에 상세 정보 눌러보시면 있거든요. 거기 핸드폰 번호에 전화를 먼저 걸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시는 분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예, 활동 시간대가 혹시 뭐 밤이나 새벽이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통화 가능한 시간을 같이 좀 문자에 찍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54년생 갑오년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이고요.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또 운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진행할게요. 네, 잘안 보이시죠? 지금 어떤 괴가 나왔냐면, 산뇌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 뭐 저한테 손기술 쓰니 뭐 예전에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네요. 주사위 만지는 거가. 자, 산뇌이가 나왔고요. 네, 산뇌이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남들은 1954년생 갑오년생 분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빚 좋은 게 살구죠.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이 이게 산뇌인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것과 맨끝 것만 효가 양이고 나머지가 음이라서 그래요. 속은 골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여도. 자, 이제 뒤집게 되면요. 어떤 개가 나오냐면은 네. 보이시나요? 다시요. 네,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태풍대과는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일 중심으로 지금 자제분들도 좀 나이가 있으실 것 같고 본인의 위치나 포지션 자체가 일을 하셔야 되는 쪽이신 것 같아요. 1954년 갑오년생 분들이고요. 대과는 조금 크게 지나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택은 연못을 뜻하고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바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풍은 바람풍입니다. 근데 원래 소성계는 손계손이죠. 손계손에서 박골태로 바뀌는 것이고, 바람에서 바다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본인이 2020년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애써서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셔야 되는 이해관계로 가셔야만 하는 흐름이 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흐름을 볼까요? 총 12장을 뽑을 겁니다. 네, 1954년생 분들이에요. 네, 지금 제가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바로 집 옆에 택배사가 있어가지고 쿵쿵쿵쿵 소리가 좀 심하죠. 자, 괴가 나왔고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쭉 나왔고요. 12장 모두 나왔으니까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절기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2월 초부터, 즉 입춘 이후부터 경칩이 되는 3월 5일 전까지의 흐름입니다. 예, 양력으로 2월이에요.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답변이 있다면 지금 이 괘의 이름은 수천수인데요. 수천수대로 노력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매매운이라고 한다면 올해 매매가 안될 확률이 좀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많아요. 가게가 팔려야만 내가 목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부동산 운이 신축년까지는 좀 애매해요. 거의 하락세일 거예요. 매매운도 그렇고, 본인 어떤 사업운도 그렇고, 자제분에 대해서 혹은 애정운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부분이 있다면 수천수, 즉 갈고 닦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3월달 운도 볼까요? 이게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괴의 이름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입니다. 풍택중부는 본인에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부는 나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예, 풍택중부라고 합니다. 이 괴의 이름은. 괴가 잘 보이실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안에 괴가 나와 있거든요. 예, 풍택중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달 운이고요.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시고 답에 좀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역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2월 했고 3월 했고 이제 4월 보겠습니다.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고요. 이것은 택지체라고 하는 괴예요. 혼자 계셨다고 한다면 결합을 위해서 무리로 합류가 되실 것 같아요. 혼자서 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프랜차이즈로 가실 수가 있고, 총판과 다르게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다시 취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단기로라도,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신다거나 혹은 나 혼자서 사장 역할만 계속했었는데 멀티로 뛰셨는데 아래 직원을 채용을 하시는 형태가 되실 거예요. 이게 4월달 운입니다. 자, 이제 5월 초부터 6월 초에 해당하는 괴를 볼까요? 네, 이 괴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뢰복은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고생이 끝났다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아래 것이 양이고 나머지가 모두 음이에요. 네, 이제 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양이 끝난 게 아니라 양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일말의 희망도 없었다, 금전도 없었다 이런 분들은 드디어 5월 초부터 6월 초 사이에 금전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지원금이 들어온다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신다거나 밀렸던 미수금을 받게 되신다거나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관리비를 받지 못했다거나 누군가한테 돈을 떼었었는데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돈을 일부라도 받게 되시는 것이 5월의 운입니다. 그럼 이제 7월 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6월이죠? 방금 5월 했으니까. 6월 초부터 7월 초인데요. 이때 고비가 좀 있어요. 이 괴는 뭐냐면 아까하고 딱 반대죠. 맨 위가 양이고 아래가 모두 다 음이에요. 예,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산지박은 산은 막힌다는 것이고 지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음이 쭉 되는 거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원위치가 되는 것이고 쌓아 올렸던 돌탑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형상입니다. 산지박은 그렇게 좋은 개는 아니에요. 6월달이 고비가 좀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한 달의 운이란 말이에요. 1년 전체의 운이 아니죠. 이한 달에 고비가 닥치는 거예요. 지나오신 세월들 되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근데 6월달은 고비가 된다는 거죠. 어떤 고비냐 하면은 내 일을 방해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돈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법 제도권에 의해서 막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제 7월달 보겠습니다. 7월은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7월 초부터 8월 초에 해당하고요.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지풍승은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지는 땅이고 풍은 바람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나를 밀어 올려주고 주변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고 기회를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8월 달로 넘어갈게요. 휴가철이죠. 8월 초에서 9월 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괴의 이름은 풍화가인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외부 사람들보다는 내 가족, 내 주변, 내 자식, 나의 배우자, 나와 가깝게 일하는 사람,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 나의 거래처 직원 혹은 사업 동업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주로 말하자면 비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풍화가인은 어쨌든 풍은 바람이고 화는 추진한다는 그 불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운 중에서 6월에 한번 고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풍화가인은 주변 사람들과 똘똘 뭉치는 부분이세요. 8월은 매출이나 어떤 본인이 목표로 했던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실 게 없는 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뜻을 알아줍니다.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이고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월달 한번 볼까요? 9월은 엄청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뇌수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뇌수에는 천둥번개 밑에 지금 그 막혀있는 물인데 그동안 막혀있던 어떤 어려움이 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천둥번개는 어마어마한 힘이 뚫고 올라와서 그것을 일갈에 날려버려요. 엄청난 파워죠. 예, 9월달은 희소식이 있을 거예요. 기쁜 소식. 나를 도와주는 소식. 주변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운도 보겠습니다. 네, 10월은요, 이건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의 일인데 정확하게는 화택괴라고 합니다. 화택괴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은 나와 같이 하고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100% 믿지는 마십시오. 10월에는 너무 전적으로 믿지는 말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모든 거래와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일 추진에
한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너무 100% 믿지 마시고 동거래도 되도록이면 이 달에는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지 마십시오. 언제냐고요? 10월 초부터 11월 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11월 초부터 이제 12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택화역은 택은 연못 바다라고 했고요. 화는 추진하는 불입니다. 계속 밀고 추진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 나답지 않은 전혀 다른 루트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고요? 본인이 원래 해왔던 게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업밖에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어디서 더 좋은 연봉을 줘서 일을 하시라. 오랜만에 일적인 기회가 들어왔는데 내가 해보지 않았던 장사라든가 서비스업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나가면 얼굴이 불그레불그레 해지시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하긴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나는 가장이니까 그런 상황이 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 이거는 양력이에요. 12월 초부터 1월 초에 해당하는 괴인데요. 요건 택지체인데 아까 제가 했던 요거랑 그림만 달라요. 똑같은 괴거든요. 이게 4월달에 펼쳤던 괴였어요. 택지체. 혼자 있지 말고 어딘가에 합류가 된다는 의미인데 똑같은 게 또 나왔습니다. 네,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운이고요. 요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부릅니다. 호출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쪽이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주사위로 펼쳤을 때처럼 많은 기회와 많은 양보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괴죠. 1월 초부터 입춘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 나냐면 내풍항이라고 하는 괴예요. 내풍항. 내풍항은 엄청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분간은 본인이 지고 있는 행운이 지속이 될 겁니다. 입춘 직전까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운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별도로 개인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사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주역으로 뽑는 거니까. 자, 1년의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고요. 한번 조언궤도 뽑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뽑아볼게요. 아주 좋은 게 나왔는데 요거는 천풍구라고 하는 괴예요. 혼자 계시지 말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좀 더 현명한 사람, 나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셔서 물어보세요. 물론 본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이산저산 찾는 것보다 강한 사람 옆에 가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풍구는 다 내가 생각했던 게 1부터 10 중에서 1부터 9까지가 다 옳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가 이빨이 나간 상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짝대기 하나가 음이죠. 예, 그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완벽히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4년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라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